생명의 기원에 대해 정확한 증거가 나온 것은 없지만 모든 학교 교과 과정에는 진화론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리스천 학생들조차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창조과학의 정확성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이번 창조 2030 대학 청년 캠프에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좋은 분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더욱더 창조과학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그에 대한 제 믿음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창조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서 같이 참가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주제로 이번 캠프를 열며 창세기와 창조론, 노아홍수와 창조신앙 등의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캠프의 주제 강연을 진행한 한윤봉 회장은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었다면 성경을 보고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도 헛된 것이라며 사단의 전략은 무오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비교해보면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과 똑같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거예요. 한국창조과학회는 점차 잊혀지고 무시받고 있는 창조론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을 절대 간과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창조과학회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고 부흥하게 하는 불씨가 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으로 성경의 창조론을 회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들로 만드는 게 거기에 일조하는 게 저희 창조과학회 사역이고 또 목표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성경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며 성경에 명시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